자, 그런데 뭐 이걸 보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심에는 여섯 가지 덕목이 있다. 사랑, 보시입니다. 보시 바라며 상대방의 이익까지 배려하자. 자, 이게 우리 양심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걸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어요. 2000년의 지혜를 가지고, 최소 2000년 안에 정리된 것만 가지고도요, 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익까지 배려해야 우리 양심은 좋아하더라. 정의, 정의로운 결실을 맺자. 이거는요,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내 양심이 떳떳해 하더라. 선을 지켰을 때. 지게 바라밀. 예절. 자,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건, 이건 유교의 덕목이고, 이거는 불교의 덕목인데, 지금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절, 유교에서는 보세요. 인이죠. 인, 의, 예, 지, 신, 몰입은요. 조선 선비들이 제일 강조했던 경, 깨어있기. 여기 불가의 선정입니다. 유교 선비들이 그래서 선정 안 하면 이게 다 안 나와요. 즉, 내가 명상을 안 하면 이게 작동 안 하겠죠. 명상을 안 하면요. 나는 평소에 쓰던 지금 내가 마음대로 깐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습이라고 하죠. 습대로 살아가요. 내가 살면서 마음대로 깐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데 문제는 본래 깔려 있는 선천적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거랑 충돌이 나면요, 찜찜해 죽습니다. 선천적인 걸 연구하려면 명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랑, 정의, 이게 지계는 정의죠. 남한테 죄 짓지 말자. 사랑,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자. 예절, 예절은요, 남을 수용해 주자입니다. 겸손 떨자는 얘기죠. 수용해 주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음 만났는데 서로 엄청 겸손 떨고 있죠. 뭐 이렇게 돈이 더 나옵니까? 뭐가 아닌데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양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프로그램 돼서 그래요. 저도 서로 만나면 겸손 떨게 돼. 막 살인자들끼리 만나도 겸손 떱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 동하면 눈 뒤집어지겠지만, 왜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나?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진실을 수용하라, 인욕바라밀. 유교에서는 매사에 겸손하라. 남을 수용해주라 해요. 예절은요,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남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서로 순서 지켜주라는 거예요. 예절이라는 건. 그래서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원래. 그래서 인욕과 예절을 제가 하나로 봤고요. 성실, 이게 정진이죠.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 난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양심은 원래 포기 안 한다. 우리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정진해야 돼요. 예전에 그것이 아쉽다 보니까 살인사건 났는데 11년 됐어요.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못 찾아요. 경찰 감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자수했어요. 죽겠다고. 감방에 갇히고 나서 이제 살겠다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다라고 전제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정진바람이고 몰입, 늘 깨어서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이 휘둘리지 않는, 예, 그런 순수한 인식 능력을 잘 활용해서 쓰자. 자, 그리고 지혜, 자명한 것만, 근거가 있는 팩트만 진실이라고 인정하자. 요거는 반야의 덕목입니다. 이 여섯 가지 덕목이 하나만 빠져도 악의 요소가 발생합니다. 즉 찜찜해집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지금 어떤 연구를 하시거나 인간관계를 맺으시거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이걸 지켜줘야 자명하고 이걸 어기면 찜찜합니다. 연구를 할 때도 여기서 몇 가지를 빼고 결론만 성급하게 내려고 하면 찜찜해집니다. 결국 나중에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원리, 요즘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여기 안 깔려 있으면요, 사과도 못합니다. 왜? 문제를 못 느끼거든요. 남들은 다 문제를 느끼는데 본인은 못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더니. 양심이 좀 마비돼 버리면요, 못 느낍니다. 그러면요, 같이 살기 힘들어져요.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선이 있거든요. 이 감각이 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그 사회에서 추방하거나 예전에 어떤 처벌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고 있고, 이게 양심법이고요. 실정법의 모체입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 어떤 지혜의 연구의 어떤 결론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답이 났어요. 이게 인간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조선시대 때 500년간 인해지만 연구한 것도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프로그램에 맞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율곡 퇴계 같은 천재들이 저걸 이거 목숨 걸고 평생 연구할 만하다고 느꼈던 건요, 인간의 본질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그 적용을 얼마나 잘했냐는 그 시대적 한계 가지고 또 얘기하겠지만, 자, 요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요걸 가지고 유교에 한번 맞춰볼까요? 유교.
유교는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지고 상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그 음양오행설 그러죠. 음양오행이 하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음양, 이거 음양은 과학자들도 충실하죠. 이 이미지 보세요. 음양이란 건요, 양이 발산했다가 음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수축이 커지면 다시 발산하고 발산력이 커지면 다시 수축되더라고요. 이거를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예요. 무한하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됩니다. 봄에 양기가 따뜻해지죠. 발산해서. 여름에요. 뜨거워지면요. 놀랍게도 자연은 뜨거워지면 서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끌어내려요. 서늘하긴 하지 여기서 아주 차갑진 않아요. 지금 바깥처럼 아주 차가워지면 겨울입니다. 이 차가움이 올 때는 이제 양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양이 준비되고 있어요. 다시 따뜻해집니다. 요게 이 춘하추동에서 발견하신 겁니다. 예전 어른들이. 그래서 우주가 이 공식대로 우주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진동하고 있다. 그래서 음양론이라는 건요, 우주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행론은요, 그냥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면 다섯 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지점 어떻죠? 따뜻하긴 하는데 뜨겁진 않죠? 뜨겁죠? 차갑진 않은데 서늘하죠? 아주 차갑죠? 여기는 글자도요, 외우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토. 균형점입니다. 음과 양이 적절한 지점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행설입니다. 음양에서 오행설이 나오는 거에서 음양은 맞는데 오행은 틀렸다든가 이런 논의는 다 엉망입니다. 음양 오행은 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우주는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보세요. 자, 발산 쪽을 보면요. 나무건 불이건 다 위로 치솟는 물건들입니다. 어떤 물건으로 대표했는지 보세요. 나무는요, 고체가 위로 올라가죠. 불처럼 기체가 올라가듯이 못 올라갑니다. 발산력이 딸려요. 발산력이 약하다. 발산력이 강하다. 쇠는 서늘하지, 이 아주 차가운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차가운 물만큼 그렇게 차진 않다. 서늘한 거, 차가운 거. 땅은 적절한 거. 요걸 가지고 예전에 오행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양심 연구한 분들도, 철학자들도 요 연구를, 요 연구, 과학적 연구죠. 동양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철학을 해요. 즉, 양심도, 양심의 본질도, 우리 참나의 본질도 우주 프로그램이 다 하나일 테니까 마물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의 근원도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원리를요, 봄과 가을을 대비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봄은 잡초도 다 사랑해 주죠. 천지가 온화하죠. 사랑, 따뜻하죠. 가을은요, 쭉정이는 처벌입니다.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바로잡는 정의. 양심의 두 덕목이 나옵니다. 봄처럼 다 사랑해 주기. 잡이죠. 햇빛이 가리지 않죠. 자, 여름하고 겨울을 대비해 볼게요. 겨울은 씨앗 상태죠. 정보만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정보만 있어요. 지혜. 여름은요, 요 안에 속에 있던 게 밖으로 다 튀어나온 건 여름이죠. 근데 여름은 각자가 다 자기 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예절을 강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표현해라. 즉, 예절은 단순히 무릎 꿇고 입 다물고 유구무언해 이게 아니고요, 네 걸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단 남하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표현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욕이랑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참아주면서 네 걸 표현해라. 자, 이해되시죠? 마지막 톤은요, 성실성. 이게 이 춘하추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죠. 열심히 오죠. 자, 이건 성실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거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에 해당되는 유교 선비들이 경을 보탠 겁니다. 경. 그래서 깨어서 이 깨어 있으면 이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는 선천적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지 않을 때, 심지어 명상 안 할 때도 양심이 작동하면 자명찜찜을 느끼는데, 명상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냐? 명상을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이익을 추구하고, 즉 탐진치의 마음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신호하는 쪽으로만 작동하던 내 마음이 갑자기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갑자기 이니에지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즉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이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니까 뒤에 내가 임의로 깔아 쓰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근본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주를 차지하더라. 이게 이제 그 정신문명의 올바른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욕심도 이렇게 양심이 작동해 줄 때 오히려 욕심도 충족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면 양심이 51%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과 양심을 얘기할 때 욕심이 없을 수는 없고 성인도 욕심이 있다. 이게 조선 문명의 답입니다. 단, 양심이 51% 주도권만 잡으면 된다. 양심이 주도권만 잡아주면 욕심 문명도 절대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선을 지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문명이 아무리 극에 이르러도 정신 문명만 올바르면 인간은 선을 위해 쓸 수 있다. 라는 기본 이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서양 문명이 치고 들어왔을 때 서양 무기를 보니까 이미 못 따라가겠거든요. 조선 선비들이. 동도서기론이 나온 게요. 서양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이니에지.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고 서양은 물질이 강하고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서로 합작이 되면 앞으로 좋은 인류 문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최한기 선생 같은 분들이 조선 말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론들. 서양은 물질명은 서양 못 따라간다 우리가. 단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다. 우린 500년간 이니에지 연구했다. 이 문명의 답들이 만나야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아이고 그 정신 승리하고 계시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인간 본질, 이게 인간 본질이라는 걸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유교를 가지고 볼게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양심의 이 선천적 프로그램이 밖으로 작동할 때 보시면요. 사랑이 작동할 때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불쌍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슬퍼요. TV 돌리시다가 막 아프리카 아이들 눈 마주치면 힘듭니다. 이제 ARS 안 누르기가. 빨리 지나가시던가. 이것도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작동해버리면 힘듭니다. 이거 작동해버리면. 수호지심. 작년 이맘때 막 촛불 들고 많은 분들 이 추운데 지금 잠깐 걸어도 추운데 작년에 그 추운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본인 안에 있는 정의감 때문에 나가신 거지 무슨 이득 바라고 그러신 건 아니죠. 다 각자 자기 의견대로 뭐 주장하신 게 결국 근원에 가면요 어떤 정의감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재밌는 거는 꼬맹이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꼬맹이들끼리 싸울 때도 보시면요. 누나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누나의 도를 알고 있어요. 아이가. 심지어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의 도도 알고 있어요. 즉 인간은요. 내가 손해볼 때는 기가 막히게 양심 계산을 해냅니다. 즉 근데 자기가 할 때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당할 때는 빨리 계산합니다. 왜냐. 그냥 내가 싫어요 하면 내가 쫌생이가 된다는 걸 알아요. 보편적 명분을 걸고 나옵니다. 사람은. 제 두 돌 된 아이도 그래요. 보니까.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와요. 요 얘기만 하면은 내가 뭔가 좀 꿀린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요. 욕심도 있지만 사람은 양심도 있어서요. 꼭 내가 당했을 때 억울할 때요. 양심 들고 나옵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개인 욕심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 양심으로 하는 얘기다. 요 얘기 꼭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나 공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함부로 악플 못 답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만 걸려라 하고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시나요? 양심 어기는 순간을 기다려요. 그 친구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어길 때가 딱 오면 여러분한테 악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요. 왜? 여러분 이제 정의 구현자가 되는 거죠. 이 공식대로 여러분 움직이고 계세요. 내가 막 욕망대로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양심이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계세요. 큰 틀에선 양심이 지배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 큰 틀에서 양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술집에서 술 드시는 게요. 욕심 문제 때문에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거. 가족 관계도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도 뭔가 더 올바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으시면요. 그냥 뒤통수 치고 남의 거 뺏어 먹으시고 막 사시면 돼요. 발 뻗고 자고. 이게 안 되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고뇌하면서도 양심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는 걸 모르니까 사실은 고뇌를 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양심의 원리만 아시면 자기가 자가점검이 다 됩니다. 아, 왜 내가 기분 찜찜한지 알았어.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 상대방이 열받아 하는지 계산이 나와요. 이걸 알아야. 안 그러면요. 그 대한항공 그때 걸렸을 때 사과 하나 변변히 못하죠. 못해요. 사과를. 왜? 어디서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렸을 때요.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질시한다. 부러워서 저러는 거다. 엉망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을 모르면 1차로 잘못을 저지르고 2차로 사과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워요. 점점 문제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심리 공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더 나가면 지혜는 12지심,
여러분 지혜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건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옳은지 그른지 계속 따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그래요. 찜찜한 건 거부하고 자명한 것만 인가하라는. 제 얘기 들으시면서 계속 공감하시는 건요. 사랑의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제 마음을 이해해봐라. 예, 정의의 프로그램, 부당한 건 거부하라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점잖게 듣고 계시는 거는 겸손 떨어라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얘기할 때 나도 좀 맞춰주자. 이게 양심 프로그램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유 저는 양심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제 맹자 살던 시대에요. 맹자 때 양심이 어딨어라고 하니까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요 얘기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 양심 없다고? 길 가다가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거 보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도둑이라도 놀래죠. 그거는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면 놀래죠. 그대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입증한 겁니다. 양심 없다는 사람한테 입증하려고 맹자가 저 얘기를 꺼냈어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저건 아이들 유치원만 가도 다 나타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조사에 가면요. 아이들이 18개월 이상이 되면 이게 나타납니다. 다 나타납니다. 어른 눈치 봐요. 눈 굴리면서 어른 눈치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뭔가 공경에 처하면 가서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려고 합니다. 대가 없이.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워레인저나 이런 걸 주로 봅니다. 정의감을 뭔가 복돋아 주는 걸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 좀 머리가 굵어지면 정의감이 자꾸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화가 정의감을 계속 못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 상당히 정의롭고 그래서 실제 말도 못하는 아이를 데려놓고요. 실험을 하면요. 어떤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보여주잖아요. 분노할 뿐만 아니라 못된 아이한테 잘해주는 애한테까지 분노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타고난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진화 과정에서 생긴 유전 형질일 것이다. 철학자들은 원래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돼 있다. 자, 분석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결론은. 아이들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봐주세요. 그래서 근본 원리가 작동하면 현상계선 보편 법칙이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유교만 그러는 것 같죠? 기독교로 가볼게요. 사람들아, 주님께서는 무엇이 선인지 이미 그대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들도 안다. 주님이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약의 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애로움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니지가 다 나오죠. 또 볼까요? 그래서 그 아모스라는 구약 경전에서는요. 선을 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게 유교의 철칙이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호선오악이라고 하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게 양심의 본성이다. 자, 같은 결론이고요. 시편에 보시면요. 아까는 인간한테 양심적으로 살아라는 내용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당신의 확고한 사랑은 하늘로 뻗어 있고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뻗어 있으며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와 같고 공정함은 깊은 바닷속과 같으며 이것도 재밌죠. 지혜에 와서는 바다를 오행에서도 지혜가 물인데 깊은 바다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잘 보호해 질서정연하게 다스려 주신다. 동양에서 예라는 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겸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도를 얘기할 때 예는 질서고요. 인간한테 오면 질서를 따라주는 수용의 마음, 겸손이고요. 자,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늘의 도입니다. 하늘의 도는요. 하늘은 늘 인이 오행대로 굴러가요. 동양 철학에서 볼 때. 그런데 인간이 늘 양심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도는 이니에지가 온전한 거고 사람의 도는요 이니에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늘의 도는 그대로 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소학만 봐도요 예전에 아이들 보는 사자소학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도는 원형리정은 추나추동의 옛말이에요.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음양이 순환하는 거는 천도의 영원한 길이고 이니에지는 사람의 인성의 강령이다. 이게 예전에 사자소학이라고 아이들 집에서부터 보던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주는 추나추동으로 굴러가고 인간 본성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이니에지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걸 따라줘야 된다. 근데 자연은 여기까지 나가요. 자연은 유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연은 원래 성실한데 인간은
노력해야만 구현된다. 내가 명상을 하고 양심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는 나를 지배하는 법칙이요,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 그런 노력을 안 하면 후천적인 프로그램을 따라 나는 살게 된다. 내가 임의로 깔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이익만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자, 요게 답니다. 서양 철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 진실함, 인지죠, 겸손, 예절이죠, 자신을 존중,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정의로움, 이것이, 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영혼의 특징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주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잘 하는 이성적인 영혼에서 봤을 때 저것들이, 자 보세요, 이성적인 영혼한테는 이게 옳게 여겨지고 동시에 자연한테는 그게 법칙이다. 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리니에지가 원래 우주에서는 그게 법칙이고 인간한테서는 그게 자명하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성과 정의의 원칙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주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한테 자명하게 여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법칙과 다르게 작동하면 문제죠. 우주에서는 이게 자명한데 인간은 그걸 찜찜하다고 여기고 이러면 엉망이 될 텐데, 아까 그 유교에서도 우주가 오행으로 굴러가니까 인간이 이니에지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듯이, 이게 정의의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여고는 이걸 옳다고 여기게 돼 있어. 자,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올게요. 철학자들 얘기만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을 제가 이 책을 보고요,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라는 이 책을 보고 놀랐어요. 이 양반은 철학의 영역으로 많이 나아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많은데 그중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존재는 창조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지. 그리고 인간의 창조의 원리는 자신의 양심이지. 만약 사람들이 양심을 자신의 교회로 삼는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좋은 일이지. 구체적으로는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3차 대전을 겪을 것. 그런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연구한 게, 상대성 이론도 창조의 원리를 내가 연구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원리가 인간 안에선 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성 이론을 추리로 알아낸 게 아니야, 그럽니다. 추리로 알아낸 게 아니야. 나는 양심의 직관으로 알아낸 거야. 이 주장을 펴입니다. 양심의 직관이 우주가 나한테 보내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성리학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선비가 했다 그러면 우하고 아인슈타인 그러면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을 꼭 등장시키는 게요. 안 그러면 앞에 얘기들이요, 아유 고리짝짝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뭔데요?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다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랑 우리랑 통해 있고, 우주의 원리가, 우주 돌아가는 원리가 인간한테는 양심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런데 인간은 양심을 모르고 욕심만 따르고 산다. 이건 금수랑 다를 바가 없다. 즉 버전이 낮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원리대로 살고 있다. 인간은 우주에서 특수해서 양심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고차원적 존재인데 저차원적으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조선시대 때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게요, 주자의 도움이 큽니다. 성리학을 주자가 주장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실래요? 주자가 대학장구에 서문, 그 대학장구에 주를 낸 건데, 주석을 낸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사람이 하느님한테, 우주로부터 얻은 것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텅 비어 신령스러움이 어둡지 않고 환하다. 말이 어렵죠. 다른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비었다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에 오염이 안 되는데, 불매, 환하다는 건요, 알아차린다. 인식 능력이 꺼지는 법이 없다. 심지어 우리가 기절을 해도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왜? 기절했다 깨우면요, 기절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푹 주무셔도요, 잘 잤다 그럽니다. 약간 얕게 잔 것 같다. 깊이 잔 것 같다. 뭘 알아요. 인식 능력은 꺼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그 세계를 접할 때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지만 인식 능력이 꺼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허령불매가 양심입니다. 유교 선비들한테도. 그래서 불교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텅 비어서 신령해서 지각 능력이 안 사라진다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천지만물의 모든 원리를 갖고 있더라. 프로그램이
우주를 굴리는 프로그램이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이미 새겨져 있다. 이 얘기를요, 아인슈타인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우주의 일부거든, 그럽니다. 우리도 우주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우주거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이와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본성에 이미 우주의 원리가 깔려 있고, 우주의 정보가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자한테는 인위의 지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위의 지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선악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대로만 판단하면 선이고, 실천하면 선이고, 양심 어기면 악이지, 선악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원리를 갖고 온갖 일에 대응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작동시키면 될 뿐이야. 그게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받은 형이상학적인 마음이야. 그런데 다만 타고난 기질이 사람 따라 다르고, 후천적으로 욕망에 따라서 가끔씩 어두워질 뿐이지 우리 안에 양심은 늘 살아서 작동해. 그런데 그래서 본체의 광명함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어.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이 드러날 때마다, 사랑, 정의, 예절지의 감각이 나타날 때마다,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무시하지 말고 철저히 밝혀내므로써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내 양심이 제일 좋아해 주는지를 연구해서 바로 실험에 옮기면요. 연구하면서 실험하면 내 영혼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원래 모습을 누구나 회복할 수 있어. 인간의 본질을 누구나 다 탐구할 수 있어. 철학자 될 수 있어. 요 얘기고요. 자, 요 그림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는 못 해드리겠고. 인간의 본질에 이니에지, 육바라밀에 선천적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이게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오행이기 때문에 물리세계의 근본 원리이기도 해요. 동양의 입장에서지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오행이 뭔지도 말씀드렸죠. 그냥 우주가 진동한다예요. 우주가 진동한다는 이론이 만물에 다 갖춰져 있고, 인간 영혼 안에도 양심으로 갖춰져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보편법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의 탐구 대상이 보편법칙이에요. 과학적 보편법칙의 탐구는 인과법칙입니다. 현상계에서 어떤 조건에,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선명하게 밝혀내는 과학적 작업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이랑. 근데 왜 철학적 작업이 제가 지금 정신문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키가 되고, 이 과학문명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중요한 키가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는 인과만 얘기해 주지 선악을 얘기해 주질 못해요. 뭐 현상계를 아무리 분석해도 선악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을 때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더라, 이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손해보는 건 옳으냐? 그러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했을 때 더 이득이 되더라, 손해가 되더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원래 원칙이 어떻게 돼 있길래 왜 내 양심은 한 명만 손해를 봐도 이렇게 답답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공익으로 접근하는 도덕법칙에 대한 탐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양심으로 접근하는 법칙인데, 그게 철학의 영역이고요. 철학자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어디서 길어와야 되나요? 원칙을. 근본 원리에서요. 현상계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느님으로도 받아왔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현상계 안에 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형이상학적 탐구,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철인들이 사실은 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인간은 양심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이 프로그램을 지킬 때만 선하다고 느끼게 돼 있고, 이걸 어기면 악하다고 느끼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악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육바라밀을 어기면서 마음을 딱 쓰면 바로 옆 사람이 자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얘기만 드릴게요. 철학적 탐구라는 게, 그러면 지금 제 제시해 드린 게 동서양 모든 철학의 핵심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그게 나옵니다. 어디를 가서 파도 그게 나옵니다. 성경을 파도 이게 나옵니다. 서양 철학을 파도 이게 나옵니다. 동양 철학, 유교, 불교, 아까 대승불교, 육바라밀 말씀드렸죠. 다 그게 나옵니다. 그럼 철학자는 뭐냐? 정신문명은 이렇게 가는 게 정신문명이다. 그럼 철학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법칙이 진짜로 맞는지 영원에서 실험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인들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내가 인간의 길이 뭔지 보여주려고 왔다.
공자님 다 진리에 내가 화신이 되려고 왔다. 나처럼 살면 된다. 예수님한테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하느님 한번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그냥 하느님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가 아주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안 지내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느님의 뜻대로만 했다고 얘기했지. 근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이겁니다. 내가 지금 그 법칙대로 살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자라는 존재는요. 인간의 그 이런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본래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한테 모범이 돼주는 존재입니다. 자, 요 얘기를 이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중용 1장인데요. 중용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용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명지위성. 하느님이 프로그램 깔아놓은 걸 본성이라고 이르고 그게 인간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니에지의 원리. 그 본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길이라고 이르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길을 묻는 거죠.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을 탐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탐구해야 돼요? 길을 묻는데 길을 묻는 이한테 본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늘이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게 너 안에 답을 이미 다 줬어. 프로그램 깔아놨어. 그게 본성이고요. 그 본성대로만 살아. 그게 길입니다. 그러면 그 본성에서는 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였죠. 그럼 길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 상황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겠죠. 오늘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지 말지 그게 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 원리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에서는 간단하지만 형이하의 세계에서 표현할 때는요 각각의 법칙이 있어요. 이때는 전화를 거는 게 옳다. 이때는 전화를 하지 말아. 이때는 용돈을 드리는 게 옳다. 아니면 돈을 드리는 게 옳다. 선물을 드리는 게 옳다. 지금 사랑 하나를 구현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우주의 사랑.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인류한테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한 우리나라 국민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게 옳다. 북한 주민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 이게 우리 양심이 이미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 정의, 예절지의 성실, 몰입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본성을 잘 살아가는 동안 양심을 잘 따르면서 자명의 신호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심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멈추다 보면 각자대로 자기가 길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길을 잘 닦는다는 건요. 내 몸에서 체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길을 닦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 길을 잘 걷는 건데 수도지위교라고 하는 말이 오묘해요. 천명이 본성이고 설성이 도인데 본성을 따르는 게 도인데 수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수도하러 산에 가죠. 근데 그 수도란 말이 원래 지금 수도란 말을 그대로 읽으시면 도로를 닦는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낸다. 수도지위교라는 건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적 수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내가 이 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욕심대로 안 살고 양심대로 살려고 지금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남들은 이 길을 황폐하다고 안 와도 나는 지금 길을 개척하면서 걷는 거죠. 내가 걷는 게 그대로 수도가 됩니다. 즉 남들이 길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길을 걷고 가면 뒷사람들이 저기가 길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길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수도라는 건 길을 내라는 겁니다. 길을 내는 게 교육이다. 너가 그 길을 열심히 걸으면 너만 좋은 게 아니라 너가 걷는 그게 그대로 길이 돼서 뒷사람들이 길이 걷게 되니까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교육이다.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 철학자가 가야 될 길을 얘기해 줍니다. 철학자는 양심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이게 진짜 인간의 원래의 그 프로그램된 모습이라는 거를 남들한테 입증해 주면 남들이 그게 수도가 돼버려서 길을 닦은 게 돼서 원래 무형의 길인데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현상세계 안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교육이다. 그래서 실제로 동서양 성인들이나 철인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다 지금 이걸로 평가합니다. 수도지위교. 내가 길을 닦았다. 나를 보고 길을 걸으면 된다. 요 얘기를 다 합니다. 길을 사람들한테 무형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다. 양심의 길이 말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다 알죠.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게 좋은지는. 아무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길은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그런 프로그램을 예비해 놨어도 인간이 그 프로그램대로 안 살면 그냥 꽝인 겁니다.
물론 선악은 그것대로 집행되겠지만 아무도 걷지는 않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못 되는데 누군가가 인류 중에 누군가가 그걸 찾아낸 거죠. 이렇게 살으라고 돼 있는 것 같다. 답을 찾아내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소수만 걷다 보니까 그 길이 다 끊겼어요. 왜냐? 지금 각 종교단체나 철학단체 가서 요 얘기를 하면요. 다 놀라워합니다. 아,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 불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요 내용을 해드려요. 그 종교 언어로 해드려요. 그러면 아, 우리 종교 경전에 이런 내용이 이미 다 있었구나. 이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지식 탐구로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걸어야지 실험이지. 실험에 안 된 건데요. 실제로 걸어보면 걸을 길이 아니네. 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살면 안 되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실험하셔서 이 과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각자대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가 실험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서. 그래서 역시 사람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겠더라를 자각할 때 자기가 자기 논문을 쓰는 겁니다. 연구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기를 각자가 쓰는 이 문명, 인류의 51%가요, 이런 삶의 방식이 원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자각할 때 정신문명 사회로 진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질문명 사회예요. 왜?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걸 중시하고 물질의 발전을 중시합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물질문명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는 결국은 인간은 뭐였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인간은 인공지능하고는 달라요, 이미. 뭐가 다를까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머리 좋지 않아요. 일단 제 머리가 계산기도 못 이겨요. 전자계산기 못 이겨요. 컴퓨터 못 이겨요, 이미 저는 컴퓨터한테 절하면서 써야 됩니다. 귀중한 정보를 좀 검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못 뛰죠. 제가 예전에 인터넷 없을 때 경전 공부한 게요. 폭이 좁아요. 제 머리에서 검색하는 것밖에 못 봐요. 인터넷에 치면요. 동서양에서 쫙 연구되는 성과가 다 나와요. 저부터 일단 이 성과가 없었으면 오늘 이런 철학 강의 못 합니다. 인터넷이 없었으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 감사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알고 산다면요. 물론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요. 인공지능보다 우리 뇌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인간은 본성의 양심을 갖고 있고 양심의 본성에서 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전 인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우주에서 오는 그 창조 원리에서 오는 양심의 직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걸 받을 수 있고 그 직관대로 내 삶을 선하게 악으로부터 선으로 꾸려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귀하다. 양심을 실천할 수 있어서 귀하다.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된 단순히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의 울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귀하다. 내 안에서 사랑을 느껴서 움직이고 정의감을 느껴서 움직이고 이게 귀한 거지. 오히려 인공지능한테 앞으로 인간은 많이 의존해서 가지 않을까요?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직업도 지금 다 판도를 바꿀 것 같아요. 뭐 의사, 변호사 막 다 대체할 겁니다. 이제 꼴보기 싫은 정치인도 다 인공지능한테 맡겨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게 나는 인간이다. 이거는요 양심입니다. 나는 인간이다. 개가 열심히 짖으면서 나는 개다 라는 걸 보여주죠. 새는 열심히 날면서 이것이 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인공지능도 지금 열심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근데 인간은 뭐 하냐는 거죠. 난 뭘까?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이 인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요 양심밖엔 답이 없습니다. 예, 제 결론이 아니고 동서양 모든 철학자가 2000년 전에 이미 내린 결론입니다. 그 전에 수천 년의 탐색의 그 결과물로 2000년 전에 인간은 이렇다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린 2000년간 또 이거를 또 많이 잊어왔어요. 본질은 있고 껍질에만 집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회를 만나서 다시 인간의 본질을 묻고 탐색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몇 개 안 되는 자료가 많은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